One love, 나 여기서 있을게. 나 그대로 있을게. 네 곁에서 영원히. 애교. 마음이 요즘 따라 마음이 조금 신순순순. Hello everyone, this is Korean Oni from Korean Oni's K-pop. And look who's in the studio.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노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채널이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팬들이 많이 봐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101도 해외 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월드 투어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도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이런 게 있었다면 그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많은 데한 미국이 월드 투어 때 뭐 많이 다녀봤으니까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시카고 그리고 또 사노세 사노세 월드 투어 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이자. 완전 먼 곳에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팬분들 계시고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떤 팬들이 계셨나요? 일단 달라스가 많이 달랐어요. 미국 분들은 이렇게 좀 춤을 같이 춰주세요. 맞아. 그래서 뭔가 되게 색달랐어요. 한국 분들은 많이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데 응원을 많이 해주시죠. 네, 되게 뭔가 자기 바이브에 취하셔서 엄청 춤을 추시더라고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 언어가 일단 다르죠. 근데 그 언어의 중요성을 느낀 게 저희도 이제 그 미국에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어로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냥? 노력을 했었거든요. 멤버들 영어를 잘 못하는 멤버들도 준비를 해가고 했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준비를 해가니까 더 좋아해 주시고 순조롭게 공연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동남아 투어를 돌 때는 거기서 그 현지 말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호주에 아빠까발. 맞다. 아빠까발. 그게 어디지? 아빠까발이 이거 말레이시아. 아빠까발. 네, 그게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더라고요. 낙낙추추. 낙낙추. 태국에서 애교. 태국 애교. 호주에 갔는데 네. 그라이메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 사투리. 그라이메. 그 나라의 뭔가 언어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101이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해외 팬들을 보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노래이지 않나? 음악인 것 같아요. 역시 저희 뮤지션스 음악도 있고 뭐 저희의 리얼리티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주는 실생활의 모습들로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막 번역 이런 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잘 보시고 그런 것들로 좀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 주셔서 해외 같은 데 가면은 되게 그때 리얼리티 때 사진들을 인화해서 크게 가져와서 맞아요.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오히려 음악 때문에 언어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해외 팬들이 거의 다 아, 왜 한국어를 배우니? 하면 101 때문에 뭐 아티스트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때문에 한국어 우리 오빠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이런 답변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그런 한류 전파의 일까지 해주고 계신다는 게 정말 그 한국인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마무리 지금 단계가 왔잖아.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는 개인 생활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끝나고도 다 같이 지내고 싶거든요. 다 같이 그대로 11명에서 지내고 싶은데 상황이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요즘 따라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 하시죠? 싱숭생숭. 싱숭생숭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걱정이 안 되는 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개인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뭔가 걱정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서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조금 섭섭할 수 있지만 제일 위안이 될 거는 뭐 나중에 활동할 때 마주치면 정말 친하게 다시 인사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반갑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줄 거야? 해야지. 해야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의 활동을
끝은 아니지만 일단은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나에게 101이란? 저에게 있어서 101이란 워너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너블이 있었기에 101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워너블이 없었으면 네, 저희가 여기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팬들이 가장 중요하죠, 정말. 길어요. 아, 원어원을 하면서 또 원어원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로 얘기해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네.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원어원이라 이제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네, 되게 그런 석고 발자국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념을 하려고 이렇게 발자국을 만드는 그런 조각 작품도 있잖아요. 약간 집에 만들고 싶은 그렇게 걸어서 뭔가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큰 발자국인데 너무나 이쁜 추억들로 가득 찬 그런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그 발자국 제가 사겠습니다. 아, 연말 무대도 있잖아요. 큰 방송사에서 하는 원원이 한번 또 뭉치면 되게 재밌는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원은 저에게 아 쉐딩이요? 쉐딩인가? 원어원은 저에게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네, 뭔가 하나의 너무나 좋은 작품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다음 작품을 잘 골라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원어원이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어릴 때부터 되게 여러 가지 삶을 살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삶, 중학교 때의 삶, 그리고 대학교 때의 삶, 그리고 원어원이 돼서 정말 새로운 삶을 한번 살게 된 느낌이 굉장히 들어서 그게 나중에 모이고 모였을 때 진짜 이게 좀 단단한 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큰 저 또 다른 삶을 살게 해준 것 같아서 워너브엘에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컬린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감동 진짜. 안 그래도 이제 부모님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형들이랑 시간을 거의 항상 같이 보내고 있으면서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원어원은 일기장입니다. 정말 아끼는 일기장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일기장을 정말 열심히 안 썼어요. 그렇지만 이번 저 원어원이라는 일기장을 통해서 저의 일기장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일기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원어원이란 그 인생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P-U-Z-Z-L-E 인포한 왜냐면 인생을 이제 퍼즐로 비교했을 때 한 조각이 맞춰 나가는 것 같아서 조각이 총 몇 개예요? 몇 피스 정도예요? 몇 피스? 좀 많을 것 같긴 해. P-U-Z-Z-L-E 가격이 많이 달라요. 1000피스 정도 되면 된다고 1000개 있는데. 중에 지금 한 개일 거야 아니고 100개 중에 한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뭐예요? 중간 정도는 맞춰요. 우진이가 맞춘 퍼즐이 999개 중에 나머지 하나가 맞춰진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러면 끝! 그 다음이 없잖아요. 새로운 퍼즐을 구입하는 거죠. 그치. 몇 피스짜리? 몇 피스짜리? 더 크고 더 멋있는 걸로 앞으로 더 맞춰나가요. 퍼즐은 많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길게 이어갈 내용인 줄 몰랐네. 뭔가 어떡한 신선하고 좋았어. 신선한 걸 아이디어가 나와서 내 입을 움직이게 했어. 그죠? 역시 박수! 나에게는 워너원이란 워너원이란 근데 나에게 워너원이란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더 마이 리더 이렇게 오래 기다렸으니까 엄청난 거죠. 벌써 눈이 부었잖아. 네 제가 그때 생각한 거 지금 10개 다 나와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많이들 했네. 저에게 워너원이란 항해. 항해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해사? 네? 항해사는 누구예요? 모두 11명이죠 다. 저희 다 같이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네? 뭐요? 선언 하고 싶으세요? 전 낚시. 낚시? 저는 네. 선박. 선박. 아, 나 참치. 참치. 참치 맛있겠다. 제가 멀미. 배멀미요?
네. 제가 원어원을 하면서 원어원으로 지내면서 되게 감사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값진 경험도 많이 하고 사실 처음 가보는 곳도 굉장히 많았고 항해를 하다 보면은 뭐 비바람도 많이 몰아치고 그래도 꿋꿋이 목표를 향해서 어딘지 모를 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하면서 또 맞아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난파선도 막히다 보고 네. 같이 저희는 같이 수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배도 고쳐가면서 좀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서 저는 항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같다 영화. 답변. 그러면 그동안 불렀던 수많은 원어원의 노래들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한 소절이나 그런 게 있나요? 너무 많다. 이 소절 너무 좋았어. 그런 게 있다면 한 마디씩 이렇게 빡빡빡. 릴레이로요? 네, 릴레이로. 난나. 네, 저희를 만들어준 곡이기 때문에. 맞아. 아니, 나 사실 이거 할 때 제일 신나가지고. 네. 원오브라고 제일 잘한 곡이기도 하고. 네. 나야나입니다. 저는 그 뭐야. Beautiful, beautiful. 그 누구보다 아름다울 너니까. 네. One love. 나 여기 서 있을게. 나 그대로 있을게. 네 곁에서 영원히. 영원히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와. 노래가 겹쳤잖아요. 그리플 겹치면 아니 파트 다르니까. 겁 먹지 말고 마음 담당. 야 멋있다 진영아. 자신감 빼면 시체 야야야. 자신감 빼면 시체 야야야. 진영아, 진영아 배가 많이 고파. 동바람에 가서 좋았어. 좋아요. 어느새 시간이 다가와 버려서 I miss you so much. And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11뉴스 코리아다운 많이 사랑해주세요.